샤라랄라랄랄라. 안녕하세요, 뽀송이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왔는데 고속으로 찍혀서 중간중간 오디오가 없어서 제가 나레이션을 할 예정인 브이로그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공연을 왔는데 오랜만에 해외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라면 먹어야겠다. 네? 설마 혼자? 요즘 혼자 드시는 거예요? Come on. 저 메이크업 몇 번째예요? 이거 한 5분이면 먹거든요. 네. 아니, 남주가 이거 에스프레소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에스프레소 근데 전 따뜻하게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그냥 초콜릿 에스프레소. 아, 대박이죠. 어. 너무 귀여워서 멤버들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어머. 여기 빨대 넣는 데가 있어요. 너무 이거 귀엽다. 여기다가. 아, 그렇게? 오! 어머. 귀엽죠? 이렇게 해서 먹어.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포켓을 가지고 다니, 포켓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졸릴 때 그냥 이거 하나 마시고 에너지 부스터 해가지고 그냥 다닌대요. 우와, 야, 맛있는데? 이거 써, 와우. 야, 이거 맞아? 이거 맞나니? 언니 원조잖아요, 원조. 언니 유튜브에 시조새가 뭐 나한테 물어요. 아, 나 언니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 잘 참았어. 서로 이렇게 도와주자. 뭘 참아요? 햄버거. 좀 이따 먹을래? 햄버거 참, 어? 이건 신라면은 돼요? 신라면은 이건 비건이에요? 아니 그냥 조금씩 해나가는 거지. 아니 저랑 남주가 그냥 조금이나마 조금 도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물도 사랑하고 환경을 조금 맞아. 근데 되게 어렵잖아 생각보다. 아니,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근데 조금 이제 참아볼라 했는데 돼지게찜 먹었고 장난하나.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씩 차근히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한 번에 확! 하겠다! 이러면 실패야. 맞아. 근데 언니 이렇게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넘네 일찍 하겠다. 너 짱이다. 이거 무슨 하나, 같은 거 같아. 하나, 둘. 그러자. 하나, 둘, 셋.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는 이렇게 좀 길게 해줘. 저 아이돌봄이 나가고 싶어요. 와요. 진짜 내년에 나가면 안 돼요? 초에? 어, 당연하죠. 왜요? 무슨? 제가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드릴게요. 조회수 책임져줄 수 있어요? 100만 100만 100만! 비키니 갖고라도 이 식은 감자튀김도 나름 맛있는 거 알죠? 너무 맛있죠? 어? 근데 이거 소스가 칠리야? 맞아. 칠리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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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이거 춤? 줄리 딜리 콜라 가져와야지. 아 이런 것도 다 쓰레기인데. 근데 해보 빨대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응. 남자 우리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자. 체크하자. 어 서로 너무 좋았다. 나 햄버거 말려준 거 너무 좋았다. 어어어 어. 진짜 서로 말려주자. 내가 책을 봤는데 딱 하루만이라도 실천을 하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얼마나 많은 걸 줄일 수 있냐. 너무 많아 언니. 이거 진짜 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안 먹으면 해쳤으니까. 안 먹으면 이거 버려지는 거야. 어어어 텀블러도 언니. 근데 텀블러는 우리는 좀 이제는 좀 많이 그게 됐잖아. 많이 습관이 좀, 됐지. 텀블러는 요즘 진짜 당연하들이 많이 좀 들고 다니니까. 아 진짜 빨대 쓰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쓰게 된다니까. 맞아 맞아. 메이크업 받는 윤범이 씨. 근데 그 건조기 맞아 건조기 사용하고. 진짜 나는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나와서 스팀은.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가 없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햄에 밥 구웠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때 좀 만족한 것 같아서 셀프캠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롱언니의 메이크업 포인트는요. 눈가에 파츠를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우리 막냉이도 하트 파츠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우리 멤버들 정말 다 이뻤어요. 바람이 불어와 널 흔들었대도 괜찮아요 몸을 맡겨요. 네, 남주랑 에이핑크의 Me, Myself and I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연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공연 끝나고 편하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멤버들이랑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금치도 먹고 그리고 남주가 가져온 포켓커피 초롱언니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표정입니다. 이런 초롱언니의 반응이 재밌는 남주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릴스도 찍었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빵도 진짜 맛있었는데 무슨 빵인지 잘 몰라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공항에서 초롱언니와 토크토크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샀던 물건을 저희가 6만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60만원 짜리를 산 거였더라고요. 계산에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6만원짜리인 줄 알았던 게 60만원이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